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전 시즌 융합의 시즌의 유리금고 레이드가 데스티니1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다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리금고 무기 또한 다시 모습을 비추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적응형 핸드캐논 운명 인더저를 살펴보고 추천 특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적응형 핸드캐논인 운명 인도자는 유리금고 레이드를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잃어버린 시간 무기는 마스터 난이도의 기사 단어 페이지 챌린지를 완료하면 보너스 상자에서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레이드에서 한 번 정도 획득했다면 마지막 단말기를 통해 정복의 전리품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으며, 잃어버린 시간 무기는 마스터를 클리어했을 때 한 번 정도 얻은 적이 있다면 마스터 단말기를 통하여 다시 파밍할 수 있습니다. 적응형 프레임의 운명 인도자는 기본 능력치가 매우 우수하며 반동 방향도 거의 최대치에 조준 지원 동안 80을 상회하며 매우 좋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유리금고 레이드를 하면서 얻어야 하기 때문에 파밍에 대한 어려움은 있긴 하지만, 레이드를 지속적으로 두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쯤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겁니다. 핸드캐논의 모양도 매우 이쁘고 세련되어 있으며 붙을 수 있는 특성 조합 또한 매우 우수한 핸드캐논입니다. 특히 희한한 것은 폭발탄약이 세 번째 열에 붙기 때문에 데미지 증가 특성과 조합하면 공격적 특성 두 개를 붙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좋은 핸드캐논을 파밍하는 분들은 이 무기는 한 번쯤은 노려봤을 것이며, 한 시즌이 지난 지금은 이미 많은 분들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간단히 운명 인도자를 살펴봤으니 이제 PVE 추천 특성을 확인해야겠죠? 핸드캐논은 일단 사거리입니다. 총구를 사용하는 이 총기는 첫 번째 특성은 역시 풀보어를 채용합니다. 대신 다른 수치가 떨어지는 게 좀 신경 쓰인다면, 망치 단조 강성 그리고 반동 방향을 올려서 100을 만들고 싶다면 연장 총료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정밀 조준 탄약을 택해야겠으며, 재장전이 너무 신경 쓰인다 하시면 전술 탄창, 나팔 탄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정밀 조준 탄약을 붙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세 번째 특성이 너무 괜찮은데요. 일단 공격적 특성인 폭발 탄약이 세 번째 열에 붙어 이것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네 번째 열에 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리군고 무기 전용 특성이 탄약 되강기 또한 매우 좋은 특성입니다. 네 번째 특성은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데미지 증가 특성으로는 살상 탄창, 광폭이지만 광폭을 제일 추천하며, 그 다음은 유리군고 전용 특성인 반딧불입니다. 벽에 붙으면 잠자리와 무법자가 동시에 발동한다고 보시면 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밀집된 적들을 잡을 때도 유용하고, 그냥 따로 정밀 처치해도 재장전의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괜찮은 특성이 되겠습니다. 데미지를 보신다면 폭발 탄약에 살상 탄창이나 광폭을 붙이시면 되고, 잠자리를 최대한 활용하시겠다면 탄약 대강기의 반딧불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폭발 탄약의 반딧불은 역시너지가 되지만 두 개가 붙었다고 해서 쓰레기 조합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는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봅시다. 첫 번째 총구와 두 번째 탄창 탄약은 PVE에서 사거리 조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 번째 특성부터 설명해봅시다. 여기에는 폭발 탄약이 상당히 좋은데요. 플린칭 효과를 주는 게 은근히 쏠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 붙었다면 사륙의 바람 또한 괜찮은 특성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특성은 초탄 사격을 제일 추천하며, 데미지 증가 특성으로는 PVP에서 아주 좋은 살상 탄창을 채용하시면 됩니다. 운명 인도자를 살펴보고 추천 특성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운명 인도자는 데스티니 1에서도 매우 인기 있는 무기였으며, 데스티니 2에 돌아와서도 매우 인기 있는 무기입니다. 성능도 너무 좋고 외형도 너무 멋져 핸드캐논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파밍을 안 할 수가 없는 무기가 되겠습니다. 유리금고는 무료 유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파밍할 수 있어 이 핸드캐논을 여러분들의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좋은 핸드캐논을 얻기 위해 유리금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 등은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